조용히.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미생 윤태호 작가의 미완결 웹툰 원작 내부자들. 무력 대선 주자인 장필우 의원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재벌하고 대권 후보 언론이라 정의롭다 정의로워. 내부자들이 온다. 눈깔이 몇 개 있어 봐요. 내가 겁내나. 미래 자동차 오나님 비자금 파일. 상구야, 저들은 괴물이야. 비밀을 손에 넣은 상구가 저들에게 잡혀간다. 도청했냐? 속고속이는 거래의 끝. 실력은 최고인데 족보가 없어가지고 별 볼일 없죠. 장필만 잡아. 그럼 주리고 비행기로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오직 생존만이 남아있다. 잘나가는 정치 깡패가 장필우의 딸대를 물었다. 이 새끼들 지금 공사치고 있네. 상구와 장훈의 만남. 너 뭐냐? 대한민국을 강타할 범죄 드라마. 이 나라 영화 한편 하자. 복수로 가자고 거품하게.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복수를 계획하는 정치 깡패 이병헌. 성공을 거래하는 무조보 검사 조승우. 같은 정치를 설계하는 논설주간 백윤식. 조폭, 검찰, 언론, 정치, 재벌. 거래가 끝나고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내부자들. 청소년 관람 불가.